2D 게임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진척도를 살펴보자면 적 A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현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게임 플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적의 개체 수가 증가합니다. 캐릭터는 J키를 눌러 공격을 해 적을 쓰러뜨릴 수 있으며 K키를 눌러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방어할 경우 넉백이 됩니다. 적이 사망하면 드랍 아이템을 떨어뜨리는데 획득한 드랍 아이템은 I키를 눌러 인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좌측 상단에 있는 빨간색 바는 캐릭터의 HP를 뜻하며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던전 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모든 방을 클리어한다면 결과창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획득한 점수가 알수 있습니다. 엔터키를 눌러 다른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적의 개체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사망했을 경우도 결과창을 출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